지금 우도 가요. 제가 몇 번은 우도를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비가 와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꼭 갈 거예요. 우도는 소가 이렇게 누워있는 형상을 해가지고 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다 위에 우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도가 바다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 예뻐요, 지금. 평화로워 보여요. 보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바다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걸으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고요. 꼭 오면 한번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제주도에서부터 해녀분들이 이렇게 따다주시는 해산물 먹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좀 먹어야 되겠어요. 저기 해녀가 직접 딴 각종 해산물 판매합니다. 먹으러 가야 돼요. 우도 곳곳에는 제주의 독특한 바다 문화인 해녀들의 물질로 직접 잡은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멍게 있거든요. 멍게. 소라. 소라. 해삼. 해삼. 네, 이렇게. 해삼 큰 거 주세요. 예, 그러세요. 큰 거 드릴게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맛보는 해녀풀 해산물은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봐요. 해녀보고 있잖아.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주시니까 맛이 달라요, 정말. 맛있어. 애를 뒤로하고 다시 우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우도의 해안길을 신나게 달리다 제 자전거를 멈추게 하는 예쁜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같으세요. 이 카페의 메뉴는 우도 특산물인 땅콩으로 만든 음식들. 육질 거보다 알갱이는 작지만 고소한 맛은 두 배인 우도 땅콩으로 소스를 만든 땅콩 수제 햄버거. 땅콩을 갈아서 만든 수제 땅콩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청 고소해요. 먹는 거 원래 이렇게 먹어야 돼요. 되게 의외의 궁합이잖아요. 땅콩 소스와 햄버거의 조합은. 근데 안 느끼해요. 고소해요. 먹여줄게.